최근 추신수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KBO 고참들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학폭 논란으로 국가대표에 탈락한 안우진에 대해서 박찬호 다음으로 세대교체를 이어갈 재능을 가진 선수를 제외시킨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징계도 다 받았지만 유독 한국에서는 평생 용서하지 않는 분위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으며 뒤이어 KBO 고참 선배들에 대해서도 말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태어났다고 다 같은 선배가 아니다. 안우진 같은 사례가 있으면 선배들이 발벗고 나서 목소리를 냈어야 하지만 KBO 고참들은 아무도 나서질 않고 지켜만 보고 있던 점이 아쉽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 선발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는데요. 보수적인 일본에서도 안우진의 불참을 이해 못한다는 반응이고 언제까지 김광현 양현종이냐며 수위 높은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을 들은 야구 커뮤니티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추신수의 용기 있는 발언에 적극 공감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대부분 추신수의 과거 사례를 들먹이며 인신공격을 하고 있었고 팬들끼리 인터넷 싸움으로 번지는 상황까지 일어났습니다. 대부분 추신수의 과거 행적과 국가대표 불참 사례에 대해서 비난하는 댓글들이 주류였는데요. 이에 추신수는 나는 국가대표 먹튀가 아니다라며 오해인 점을 세세히 풀었지만 여전히 여론은 좋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야구 전문 뉴스 MLB 센터였습니다.